안녕하세요. 강화마리 김지호입니다. 자, 보시면 제 뒤에 막기다에서 보내주신 대목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목화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황청 낚시터에서 전동공구, 얼음청공을 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레저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가시죠. 자, 보시면 이 색감만 봐도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얼음 청공을 할 수 있는 전동공구랑 그리고 이 송풍기들, 이 녀석들은 어스어거라고 하는 구글기입니다. 산업용품하고 레저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레저용품까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앞에 있는 제품들은 18V 제품과 40V 제품의 전동 드릴입니다. 얼음 청공에 필요한 전동 드릴에 대해서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487 모델로 토크 값이 40Nm 정도 나오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 모델은 482 모델로 토크 값이 한 50Nm 정도 나오는 그런 베어 툴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002 모델인데요. 볼트 수가 40V입니다. 그래서 토크 수가 한 60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베어 툴입니다. 자, 이 녀석은 458 모델. 야, 페라리 같은 모델이죠. 458 모델의 토크가 80Nm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델은 486 모델로 이 녀석은 토크 값이 125 나오는, 아, 어마어마하게 센 녀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품은 40V의 제품으로서 역시나 토크 값이 125Nm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6개의 제품을 아이스오거에 물려서 얼음 청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토크 값이 약한 40Nm라든가 50자리에서는 이 보조 핸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60Nm 정도는 되어야 보조 핸들을 장착해서 얼음 타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는 드릴 소개에 앞서 낚시인으로서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일로 주시죠. 전동 공구 회사에서 야, 아이스오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아직 양산이 되어서 판매에 들어간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강화바리 유튜브에서 최초로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토크값이 60Nm 나오는 제품부터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부터만 장착을 해서 얼음 청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0, 50 정도 나오는 토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18V만 되면은 얼음 청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 시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청공에 앞서 항상 전동 드릴은 1단, 그리고 모드는 드릴 모드에다 놓고 청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가지! 40 약하네. 2초? 3초? 2초를 못 버티네. 자, 다시 힘내. 딱 이렇게 스톱이 되는 거죠. 보시면 지금 한 5cm 정도는 파고 들어갔어요.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18V임에도 토크값이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얼음 청공에는 부적합하다. 띠! 드릴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품은 토크값이 50Nm. 얼음 청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역시나 5cm 정도 뚫었어요. 40이나 50Nm이나 뭐 이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 야, 제 기대는 50Nm가 조금 더 나오면은 그래도 한 10cm 이상은 뚫고 들어갈 것 같았는데 역시나 5cm를 못 뚫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파이팅해. 자, 가자! 그래! 아유, 야. 자, 역시나 이 제품도 얼음 청공에는 적합하지 않다. 띠! 40하고 50Nm의 제품을 얼음 청공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얼음을 못 뚫고 들어갑니다. 자, 이 제품은 볼트수가 40볼트 제품이에요. 그리고 토크도 60Nm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세지 않을까. 그리고 구성품에는 없지만 이 보조 핸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서부터 보조 핸들을 장착하고 얼음 천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천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된다, 된다. 역시 40볼트에 60Nm의 토크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거 20cm 넘어가거든요. 시원하게 빵 하고 뚫리네요. 현재 얼음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 정도 나옵니다. 26cm 얼음을, 야, 하나로는 부족하죠? 한 번 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스톱했어. 다 뚫었는데 스톱했어. 야, 한 번 더 해보길 다행이네. 얘 배터리가 부족할까? 다시. 자,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몰라요. 여러 개 뚫어봐야지 알죠. 자, 한 번 더 갑니다. 아, 야, 15cm 정도 뚫고 들어가다가 서버렸어요. 야, 그렇게 되면은 적합하진 않죠. 하지만은 뭐 얼음 두께가 20cm가 안 되는 그런 얼음판에서는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이 제품은 세모입니다. 이 모델은 458입니다. 아, 토크가 80Nm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얼음 천공에 가능하지 않을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토크값이 80 정도 나오니까 얼음 두께가 26cm나 되는 얼음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갑니다. 한 번으로 판단하기에는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딱 뚫으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역시나 토크값이 80인 제품은 얼음판에 데리고 나와도 된다. 띠! 자, 이 모델은 486 모델입니다. 토크값이 125나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얼음 천공에서만큼은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역시나 토크값이 80인 제품보다는 힘있고 안정감있게 파고 들어갑니다. 자, 합격! 마지막 테스트할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DF001. 토크값이 무려 125가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역시나 얼음 천공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니다! 역시나 40볼트에 125 나오는 토크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다르죠? 이야, 최고입니다. 합격! 자, 마지막 끝판왕 제품 3개 연속으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개를 속 시원하게 뚫어버립니다. 이번에는 001 모델에 아직 출시 예정인 마키다 아이스 오거를 물려서 얼음 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커버를 벗기면은
자, 이와 같이 6인치 곡면날이에요. 거기다가 톱니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중심점을 잡을 수 있는 요 포인트 요 부분이 원형을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옆으로 탈선하지 않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다 아이스 오고 6인치입니다. 갑니다. 한 개 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마키다 6인치 아이스 오거입니다. 사이즈가 붕어 낚시는 물론이고 빙어, 송어 낚시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사자 붕어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작은 사이즈일 수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좀 더 큰 사이즈의 오고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키다 아이스 오거를 출시 전에 제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전동 드릴 회사에서 이와 같이 아이스 오거를 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체결 방식, 브라켓을 연결하는 요 체결 방식이 나비볼트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 더 사이즈 면에서 5인치, 8인치 다양한 선택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출시 전에 보완이 된다면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우리 낚시인들한테 사랑받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마키다 제품들을 써봤고요. 내일은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궁금점은 또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시간 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